좋아.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선실은 전부 확인했어. 이제 아스타 책임자님께 보고해야겠군. 베이스 캐빈 관련 사항이 아니라면 잠시 후 다시 처리... 아, 너구나? 미안. 당황스럽네.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거든. 네가 오기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자, 받아. 아침에 만든 건데 보온통에 넣어뒀어. 선물이야. 자그마한 성이야. 무슨 선물을 할지 엄청 고민했는데 제일 잘하는 걸 선물하는 게 좋겠더라고. 아가씨는 내가 한 볶음밥을 무척 좋아하시거든. 너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복잡한 데서 줘서 미안해. 이렇게 시끄러운 곳 말고 조용한 환경에서 네 평가를 듣고 싶었는데. 그래도 꽤 자신 있는 요리야. 이렇게 다급하게 줘서 아쉽긴 하지만. 오늘 대단한 사람이 우주정거장에 방문한대. 갑작스러운 발표라 다들 준비에 여념이 없어. 접대가 소홀하기라도 했다간 헤르타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 아스타 아가씨가 그러시는데 그 손님은 헤르타님의 학술 파트너래. 헤르타님의 파트너라면 분명 은하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분일 거야. 어, 손님이 오실 시간이네. 관심 있으면 너도 사람들이랑 같이 가봐. 나랑 아가씨도 곧 갈 거야. 가설, 생각은 항상 말보다 앞서죠. 이 기쁨을 정의할 단어가 없군요. 반갑습니다, 아스타 씨. 죄송하군요. 약속 시간보다 4분 13초 빨리 도착했습니다. 해를 끼친 게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그럴 리가 있나요, 스크루룸 씨? 헤르타 우주정거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스타 씨. 스크루룸이라고 불러주세요. 헤르타는 지식이 모인 곳이기도 하고 평등한 사상을 찬양하는 곳이기도 하죠. 유기 생명체의 협력은 기묘하면서도 효율적이더군요. 여러분이 우주정거장을 재건하는 속도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루룸 씨. 우주정거장을 간단히 둘러보시겠어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지난 회담 이후로 규소 매트릭스에 기반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몇 개 시작했거든요. 마음만은 그러고 싶지만 헤르타 씨와의 약속이 우선이니 그 즐거움은 잠시 후로 미루기로 하죠. 헤르타님은 사무실에 계실 겁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안내해드릴게요. 네. 이분은...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헤르타 씨가 최근 들어 당신의 얘기를 자주 하더군요. 헤르타 씨가 당신을 무척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스텔라론과 공생하는 건 대체 어떤 느낌인가요? 서로를 더 이해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미안. 이곳저곳 구경시켜주고 싶었는데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 것 같네. 그럼 먼저 가볼게.
이상하다. 분명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설마 헤르타님의 초상화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니겠지? 응? 무슨 일이신가요? 프런트라면 이 문을 나서서 쭉 가시면 돼요. 잠깐! 당신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방금까지 아를란 대장이랑 얘기하고 있었죠? 그럼 당신이 헤르타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신이겠군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전 레너드, 우주정거장의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입니다. 아시죠? 얼마 전에 이곳은 반물질 군단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 소동 때문에 각 캐빈의 메인 컨트롤 시스템이 다운됐답니다. 현재 우주정거장은 재건을 진행하고 있어요. 각종 설비를 복구하고 우주정거장의 네트워크 보안을 확인하는 게 제일이죠. 다만 복구 과정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방문 기록에 메인 컨트롤 시스템이 다운되었던 동안 군단이 아닌 제3자가 침입한 기록이 있었어요. 상대방의 외모는 잘 모르겠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그걸 조사하려는 중이랍니다. 우린 스텔라론 헌터를 의심하고 있어요. 워낙 신출 규모라고 위험한 녀석들이라 다들 컴퍼니 지명수배 명단에 올라와 있죠. 그 중엔 펑크로드에서 온 슈퍼해커도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처절한 패배를 맛봤답니다. 얼마 전 조사를 하다가 그 해커의 행적을 발견하게 됐어요. 단서를 따라 그녀의 뒤를 캐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한 방 먹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해커는 역으로 제 디바이스를 해킹해 사람들에게 스팸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우주정거장 전체를 상대로 한 게임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레너드라는 바보가 대형 사고를 쳤다고 알렸다고요. 이 얘긴 하지 말죠. 이제야 겨우 잠잠해졌거든요. 문책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헤르타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계속 이 일을 조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네, 저도 예상 못했어요. 우주정거장의 업무는 주로 아스타 정거장 책임자가 관리해서 헤르타님께서 직접 지시를 내리는 건 처음 봤어요. 어쨌든 윗분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잘못을 만회하고 최선을 다하면 병판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번에는 우주정거장 내부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단서를 찾아볼 예정이에요. 침입자의 행동 노선을 복원할 수 있다면 전에 놓쳤던 허점을 발견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해독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봐요! 카메라처럼 생기긴 했지만 사실은 일종의 탐측기죠. 이 탐측기로 숨겨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땀이잖아요. 말도 안 돼요! 우주정거장에 왜 이런 게 있는 거죠? 연구원들이 아무리 특이하다고 해도 벽에까지 낙서를 하진 않는다고요. 게다가 이건 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수상한 흔적? 상상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잠깐만요! 조금 더 생각해보죠. 알겠어요! 이건 전자 그래피티예요. 펑크로드의 이미지에 어울리긴 하네요. 제 추측이 맞다면 자동 암호가 설정돼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독해야 수상한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죠. 할 말이 없네요.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전혀 이질감을 못 느꼈어요. 어디 보자.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의식적으로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정말 스텔라론 헌터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당신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자, 렌즈를 벽에 있는 그래피티에 조준하면 돼요. 이런 곳에 왜 컨트롤이 있는 거지? 자극 좀 줘봐. 흥!
몇 수나 버티려나? 거미여 쏟아져라! 전투를 최적화해야겠어. 2배속이 이거야? 도약하는 새처럼! 탐색은 이제 끝났어. 거미여 쏟아져라! 깜짝 놀랐어요! 봤어요? 뭔가 탁 튀어나오더니 허졸이 나타났다고요! 하지만 보세요! 제가 추측했던 대로 이 그래피티는 암호가 맞았어요. 해독하면 숨겨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감시 화면에 은낭의 얼굴이 찍혔네요. 컴퍼니에서 배포한 지명숲의 사진과 똑같아요. 대체 뭘 했는지 확인해보죠. 이건 전송 비콘? 아, 알겠다. 은낭은 침입할 때 반물질 군단과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좌표로 적을 다른 곳으로 텔레포트 시켰나 봐요. 방금 저희가 이 좌표를 활성화하는 바람에 적들이 다시 돌아온 거고요. 세상에, 스텔라론 헌터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나요? 원동력 없이 계산만으로도 점에서 점으로의 텔레포트가 가능하다니? 그래서 우주정거장에 침입할 수 있었던 거군요. 이런 능력이라면 헤르타님의 사무실도 안전하진 않을 것 같네요. 참 긍정적인 성격이네요. 전 그게 잘 안 돼요. 저 혼자 있었다면 지금쯤 전 저기에 쓰러져 있을 거라고요. 어쨌든 같이 노력해봐요. 주변에 이상한 신호가 있어요. 또 다른 그래피티일지도 몰라요. 보세요, 저기 앞에 물음표까지 찍고 있네요. 우릴 놀리는 건 아니겠죠? 은낭은 베이스 캐빈 쪽으로 갔어요. 하긴 길은 하나뿐이니까요. 어? 또 사라졌네요? 이건 대체 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걸까요? 은낭은 이곳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죠. 이번엔 좀 재밌게 해줄래? 그동안은 너무 지루했어. 대단한 여유네요. 기물의 수집 목록을 훑어보고 있어요. 저 여유로운 태도를 보면 이 방에서 한참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아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좀 둘러보죠. 그렇군요! 먼저 잠입했던 은낭이 동료가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왔었네요. 전형적으로 해커다운 작전이죠. 어디보자... 로그인 이름은? 칼리웰 레너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은낭이 제 신분 정보를 도용한 거라고요! 불심 검문할 때도 이 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전혀 눈치 못 챘어요. 제 이름은 무의식적으로 넘겨버리니까요. 이거 반칙이에요! 이건 실수예요! 정상인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생소한 이름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이 그래피티는 위치가 정말 멋지네요. 은낭이 우리와 게임을 하고 있는 것만 같달까요? 점에서 점으로! 펑크로드의 해커들은 침입할 때 사람들이 발견하길 기다리면서 일부러 무언가를 남기는 전통이 있다고 들었어요. 도전장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이 전통을 펑크로드 스피릿이라고 불러요. 교전이 있어야 승부가 있고 승부가 있어야 즐거움이 있다는 의미죠. 게임 인생은 즐거운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물론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설마 이 그래피티도 일부러 남긴 게 아닐까요? 우리가 흔적을 따라 추적할 수 있게요. 지난번에도 똑같았어요.
목표까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정보 공방전에서 참패하고 말았죠. 야, 이 말은 하지 말죠.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는 건 안 좋아요. 기운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요. 어? 은낭이 떠나려는 것 같아요. 얼른 따라가죠. 방향으로 봤을 땐 은낭이 동료와 함께 감시실로 간 것 같아요. 또 그래피티네요. 게다가 낙서도 전부 다른 걸 보니 여유가 넘치나 봐요. 이 기록은 손상된 것 같은데요? 벽을 통과해서 사라지다뇨! 설마요! 보세요! 벽을 통과한 과정이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잠깐! 알겠어요! 이건 기물의 효과예요! 침입자는 이곳에 미리 설정된 폴딩 스페이스를 발견하고 이용한 거죠! 그래서 전에 기물의 수집 목록을 훑고 있었군요! 기억나세요? 이 공간은 스텔라론 수집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스텔라론을 당신의 체내에 넣은 거죠. 네?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스텔라론이라면 왜 당신을 이곳에 남겨둔 거죠? 이 실력이라면 좌표를 한 번 더 설정해서 스텔라론을 갖고 도망치고도 남잖아요. 어어? 여기엔 그래피티가 없어요? 큰일이네요. 단서가 끊겼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대로 그냥 떠났다고요? 가진 고생을 겪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남긴 것도 챙긴 것도 없이 떠나다니 너무 쿨한 거 아니에요? 아참, 당신을 남겨두긴 했죠? 아,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낯선 곳에서 깨어나 아무것도 모르는 건 분명 괴로운 느낌일 거예요. 그쵸? 어쩐지 저들의 목적이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진 않네요. 하...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 단서를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네요. 절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아무 단서도 없으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점점 더 찔리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겠어요. 자, 여기 배점 피스톨이 있어요.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어? 잠깐만요. 여기요! 배점 피스톨의 보관 캐빈에 이상한 방문 기록이 있어요. 방문 시간은 군단이 침입했을 때쯤이에요. 연구원들은 전부 대피했을 텐데 설마 은낭인 걸까요? 은낭은 스텔라론을 당신의 체내에 넣은 후 바로 떠난 게 아니라 이곳에서 배점 피스톨로 사격을 했던 걸까요? 설마...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어요. 다른 쪽의 기물 수집실에도 한번 가보죠. 역시 은낭은 이곳에 왔었어요. 그러고 보니 헤르타님의 수집품 중에 펑크로드 스피릿이라고 하는 게임 테이프가 있어요. 네, 기억하죠? 사실 그 테이프도 행방불명된 기물 리스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린 지금까지 이 두 가지를 연관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해커가 스텔라론 헌터의 임무 말고 개인적인 목적도 품고 있다면? 유레카! 유레카예요! 스텔라론 헌터의 작전은 은낭의 눈속임이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은낭이 기물의 수집 목록에 관심이 많았던 거고요. 임무를 완료했으면서 우주정거장을 떠나지 않았던 것도 처음부터 그녀의 목표가 기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단서를 추적할 때
스텔라론 헌터의 행동이 연막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게 역시 펑크로도 답네요. 어, 잠깐만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물은 헤르타님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 모든 방문 신청은 메인 컨트롤 센터의 컴퓨터에서 헤르타님의 사무실로 발송되죠. 전에 보고를 하지 않고 몰래 기물을 연구하려고 했던 연구원도 헤르타님한테 들켰다고요. 저도요. 헤르타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면 가능성은 하나뿐이네요. 메인 컨트롤 센터도 해킹당했다는 얘기겠죠. 가서 확인해봐야겠어요. 잠깐만요! 일단 움직이지 마세요! 이제 우주정거장의 스크린만 봐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제가 먼저 확인해볼게요! 이런... 그녀는 방문 기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말장치 전송을 중단했어요! 지금까지 줄곧 군단이 한 짓인 줄만 알았는데?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주정거장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상하긴 하네요. 은낭은 단말장치의 전송을 중단하긴 했지만 로컬 데이터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스텔라론 헌터지만 스텔라론을 챙겨가지 않고 해커지만 로컬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다고요? 마침 외부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연결해서 조사해볼게요. 긴장 풀어요. 이런 쪽으로는 제가 전문가죠. 이 협의를 봐요. 저기도 추가됐어. 랜도의 이름을 추위로 빚어진 뜻은 끝나지 않아! 나 좀 재밌게 해줄래? 자극 좀 줘봐. 도약하는 새처럼! 전투를 최적화해야겠어. 이 배속이 이거야? 거약해 보이네. 강화술이 이제 끝났어. 거미여 쏟아져라! 제 말이 맞죠? 이 녀석이 남긴 로컬 데이터는 역시 수상하다니까요. 이제 기물의 출입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어? 정말 수상해요. 이 기물은 우주정거장에서 반출된 기록이 없어요. 아, 결과만 놓고 보면 맞아요. 기록에 따르면 이 기물은 헤르타님의 사무실로 보내졌어요. 어? 그리고 사라졌는데요? 이젠 머리가 어지러워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설마 우릴 놀리려고 그래피티를 남긴 건 아니겠죠? 안 되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진거예요. 마지막 단서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는 계속해야 해요. 아니면 정말 해고될 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완매가 무슨 헛바람을 불어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뮬레이션 우주를 중단할 거라고? 어림없는 소리. 헤르타 씨, 이건 제 결정이에요. 질문,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은 무엇인가? 수백 시스템 시간, 한 행성의 모든 자원,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선진적인 기술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미지, 의문, 그리고 일련의 오류죠. 애당초 우리가 정의한 시뮬레이션 우주는 에이온즈의 행적을 엿볼 수 있게 축소된 세계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시뮬레이션 우주는 그 목표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시뮬레이션 우주는 오류가 있어야 한다. 네가 직접 했던 말이지? 지금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데 대체 넌 뭐가 불만이야? 제가 지식의 흐름을 높이 평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우주가 영원히 미결 사항인 계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헤르타 씨, 생각해보세요. 이 프로젝트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줬죠? 그리고 그 반대로 얼마나 많은 실망을 남겨줬나요?
시뮬레이션 우주는 날 실망시킨 적 없고 날 실망시킨 건 너야, 스크루름. 네가 정말 대단한 것 같지? 넌 지금 그냥 바보 클럽의 일원 같아. 헤르타 씨, 당신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시뮬레이션 우주를 위해 쏟아부은 노력을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지식과 영감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만! 하기 싫으면 나가. 가서 남은 두 사람한테 얘기해. 어, 갈 때 네 기술도 가져가. 관심 없으니까. 아드리안 테일러나 엡실론의 빨간 코 늙은이를 찾아가면 돼. 지식 학회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적어도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진 않을 거야. 스크루름, 널 오랫동안 알아봤지만 네가 차가운 쇳덩어리라고 느껴진 건 처음이야.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요. 이번 일은 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헤르타 씨에게 학술 협력 중단 요청을 보냈거든요. 불만이 있어서는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세요. 시뮬레이션 우주는 위대한 실험이고 헤르타 씨도 뛰어난 천재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연구 방향에서 갈등이 생겼고 이는 종종 집착을 이야기하며 집착은 지식의 형성을 억제하죠. 그렇다면 초심을 벗어난 이 협력을 당장 멈춰야 할까요? 솔직히 헤르타 씨를 믿고 싶은 마음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지금 당장 집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녀가 걱정되는 건가요? 결론만 놓고 보면 제가 시기 선택을 잘못했죠. 유기 생명체의 감정은 파도와 흡사합니다. 제가 달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거죠. 헤르타 씨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내버려둬야겠어요. 감정의 동요를 해소하는 것도 추후의 의논에 도움이 될 거예요. 시뮬레이션 우주는 그걸 위해 온 거라면 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세요. 검색, 밀림 깊은 곳의 모닥불, 고독한 석검은 무뼈를 가리키고 있다. 펑클로드 정신? 그건 일반적인 기물이 아닙니다, 친구여. 그건 한 순항의 레인저가 이 우주에 보내는 러브레터죠. 펑클로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펑크로드는 데이터와 문자로 구축된 행성이에요. 펑크로드의 현실과 허구의 경계는 그곳의 주야처럼 모호하죠. 에테르 테이프는 펑크로드의 해커들이 현실을 편집할 때 사용하는 칩입니다. 이는 그들이 세계를 인지하고 편집하는 방식을 기록하고 있죠. 에테르 테이프는 해커의 기록이자 존재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주 정거장이 수집한 이 테이프는 어떤 전설의 해커를 기록하고 있죠. 우연한 기회에 순항의 레인저가 된 그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은하를 여행하며 별의별 이상한 일들과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컴퍼니와 지식학회조차 기록하지 못한 사소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 테이프는 시뮬레이션 우주의 방대한 연산 데이터 중 일부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 테이프는 우주 정거장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테이프는 시뮬레이션 우주의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따라서 테이프의 데이터를 추출해 우주 모형의 연산에 추가했죠. 이건 헤르타 씨가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은 탓에 행방불명된 기물 리스트에 기록된 거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대방이 헤르타 씨의 사무실에 침입을 시도했다면 그녀의 다음 목표는 시뮬레이션 우주겠죠. 이렇게 된 이상 괜찮다면 제가 여러분의 조사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도 될까요? 아시다시피 시뮬레이션 우주는 잠시 중단될 겁니다. 적어도 저와 헤르타 씨가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진 봉쇄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테이프의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시뮬레이션 우주에서의 제 특수한 신분으로 여러분을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시뮬레이션 우주를 중단한 것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요. 제안일 뿐이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들었어요? 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뮬레이션 우주의 운영이 중단된다뇨? 그건 헤르타님이 제일 아끼는 프로젝트잖아요. 그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헤르타님이 얼마나 화를 내실지 상상조차 안 가요. 잠깐만요! 설마 제 잘못은 아니겠죠? 제가 적의 침입을 막아냈다면 스크루룸 씨가 저렇게 비관적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하지만 계속 자책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죠. 저희는 테이프 때문에 온 거니까 적어도 이 일은 끝내자고요. 스크루룸 씨의 말대로라면 곧 시뮬레이션 우주로 들어가서 내부를 조사하시는 거죠? 유감이지만 전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사무실에서 스크루룸 씨와 함께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 흐름을 감시할게요. 이렇게 큰 임무를 맡은 건 처음이라 긴장되네요. 어쨌든 응원할게요. 준비됐나요? 물어보시죠. 전 모든 호기심과 탐구욕을 환영한답니다. 네, 방금 언급했던 이유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전 시뮬레이션 우주의 기적이 타인의 의지에 의해 간섭을 받는 게 아닌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싹을 틔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우주처럼요. 헤르타 씨가 전력을 다할수록 그녀가 바라는 우주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결론, 끝없는 교체가 그녀의 재능을 계속해서 소진하고 있어요. 전 제 친구가 그런 상태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제 주관적인 관점임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헤르타 씨에 대해선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테니까요. 언제나 저울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개인의 행동으로 우주의 모든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건 제 연역 중 순항의 레인저와 가장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늘 노랫소리, 호각과 더불어 수렵의 운명의 길을 나아가면서 우연히 마주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정의를 수호하고 맛좋은 술과 시를 선물하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종지부가 존재하듯 그들도 오랫동안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사라졌어요. 거기엔 진리의 탯줄에 닿고자 피로도 잊은 채 최선을 다하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들은 행성의 언어, 사상, 심지어는 감정마저 무기 생명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엮고 있죠. 나비나 고래, 그리고 당신처럼 데이터의 바다에서 생명은 단지 형식일 뿐이에요. 문자열의 길이에 따라 설명 범주의 경계를 확정하고 있고요. 제 마음속에서는 늘 그런 이미지였답니다. 네, 출발합시다. 일반적인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당신을 시뮬레이션 우주에 진입하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이 방법으로 진입하면 시뮬레이션 우주의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테이프의 위치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링크부터 시작하죠. 자, 의식에 깊이 숨을 준비는 됐나요? 괜찮으세요? 그건 통신 모듈의 정상적인 운행을 의미해요. 헤르타 씨는 통신 모듈을 껌만 번지르르한 기능이라며 처리 능력을 높이려고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곤 했어요. 하지만 전 문자보다는 소리가 감정의 파동을 더 잘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현재 에테르 테이프가 있는 데이터 링크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 해커? 아, 결론. 그건 시뮬레이션 우주가 생성한 홀로그램 기록입니다. 이곳의 모든 변수는 빠짐없이 저장되고 외부인의 흔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추측대로입니다. 적의 침입은 시뮬레이션 우주의 깊은 곳, 에테르 테이프가 존재하는 데이터 링크에서 지극히 가까운 곳까지 확산됐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때의 영상이죠. 그 자리에 잠시 서 계세요. 이 기록을 이용해 볼게요. 이봐, 너 말이야. 왜 계속 날 보는 거지? 시뮬레이션 우주의 프로세스를 추진시켰어요. 그녀는 당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다른 수학이 있을지도 모르니 일단 끊지 말고 자세히 들어보죠. 먼저 얘기해두겠는데 난 관심 없어. 그 테이프의 이야기는 펑크로드에서 교과서나 다름없거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물건엔 관심 없어. 그리고 그건 게임 디스크 따위가 아니라 에테르 테이프야. 해커의 제2의 눈이자 제2의 두뇌, 제2의 심장이지. 알겠어? 그 테이프만 있다면 그 사람이 영화 시사회에서 네 번째로 먹은 믹스 팝콘이 무슨 맛인지까지도 알 수 있다고. 맞아, 그 정도로 대단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겠는데 난 관심 없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한 건 그냥 그 테이프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한테 설명해주려는 거야. 알겠지? 카프카? 자, 이제 출발하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 여긴 지금까지의 우주정거장이랑은 달라. 지니어스 클럽의 진짜 아지트라고. 이 대화로 미루어 봤을 때 시뮬레이션 우주에 진입한 건 그녀, 그리고 그녀의 동료, 총 두 사람이네요. 흥미롭군요. 그 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동행자의 시점에 당신을 추가했어요. 지금부터 그녀는 당신의 행동에 반응할 겁니다. 오, 갈림길? 시간증 먹기지. 하나 골라야 하는 건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직감을 테스트해보자. 네, 이건 영상 기록입니다. 제가 장담하죠. 땡, 틀렸어. 정답은 오른쪽이야. 왜 안 믿는 거야? 오른쪽이라니까, 오른쪽. 뭐야, 이건 미끼 신호잖아. 헤르타 녀석, 시뮬레이션 우주에 이런 걸 설치할 줄이야. 자료를 찾을 때 귀찮지도 않나? 됐어, 됐어. 내 계산 미스야. 다른 섹터로 가보자. 사실 그녀는 정확한 길을 걷고 있어요. 다만 조금 더 멀리 나아가야 하죠. 그녀도 곧 그 점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녀는 분명 발견했을 겁니다. 스텔라론 헌터 은남, 그녀와 결혼 적이 있었죠. 그땐 헤르타 씨도 있었어요.
아마 당신한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대결이라기보단 탐색에 가까웠죠. 그녀가 진공에 오면 전 방어를 했고 서로 실력을 숨겼으니 승부를 가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잡은 기관의 방어를 공략하지 못했고 저도 그녀가 떠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녀와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난번 교전의 연장선이 곧 다가올 것 같군요. 뭐야, 이 길이 맞았잖아. 헤르타 녀석, 심리전까지 쓰다니. 이제 계속해서 전진해도 될 것 같네요. 우주정거장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수수께끼도 있네. 그냥 스킵하자. 드디어 곧 종점이네. 헤르타 미니어처도 있잖아. 웃겨 정말. 이 녀석 나르시시즘 아니야? 우주정거장 전체를 자기 얼굴로 도배했어. 초상화에 조각상에 홀로그램도 잔뜩이네. 얼굴에 염소수염을 그려줄 생각이었는데 스프레이가 안 뿌려지잖아. 말도 안 돼. 우주정거장은 이렇게 허술한데 헤르타의 사진만 이렇게 빈틈없다고? 엘리베이터의 초상화를 얘기하는 것 같군요. 헤르타 씨가 전에 저한테 의뢰했던 암호 도구를 그 초상화에 사용했던 거네요. 맞아요. 바로 다음 방에 에테르 테이프의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의 추적도 끝나가고 있죠. 네, 그 위화감이 지금까지의 추적을 계속 관통하고 있어요. 그녀는 스텔라론을 위해 우주 정거장에 침입했지만 기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테르 테이프의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 그녀는 절묘한 타이밍에 시뮬레이션 우주에 나타났죠. 우리가 그녀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우리가 걷는 길에 나타나는 것만 같네요. 그러고 보니 펑클로드에서 그래피티가 특별한 기호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해커들은 현실을 거대한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게임 속에서 생명의 클리어를 찾고 있죠. 승부를 또는 희열을 위해서 그들은 지나간 곳에 자신만의 표식을 남겨요. 수많은 그림이 기나긴 여정을 이어주며 생명의 게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의 상황과 흡사하지 않나요? 은낭이 이렇게까지 열심인 것도 우리와 아이들의 게임을 하고 싶어 했던 건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그 게임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는 게 어떨까요? 완벽해. 자극 좀 줘봐. 자극 좀 줘봐. 보세요. 에테르 테이프를 찾았어요. 아무런 이상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엔 상황에 맞지 않은 제3자가 존재하니까요. 우리가 본 은랑의 과거의 영상이라면 그녀는 절대로 이곳에 도착할 수 없어요. 만약 이곳에 왔었다면 테이프가 온전할 리 없으니까요. 그러니 가설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은낭이 헤르타 씨의 사무실을 해킹한 건 맞지만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진 않은 것 같네요. 시뮬레이션 우주의 방대한 데이터라면 아무리 뛰어난 해커라 해도 짧은 시간 안에 특정 목표를 찾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좋은 가이드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부터 해주는 게 어때? 얼굴에 물음표가 한가득인걸? 자,
이제 최후의 결과가 드러났으니 얼마든지 관찰해도 좋아요. 오늘은 여유 시간이 충분하니 질문이라면 얼마든지 하시죠. 정확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그녀는 사무실에 백도어를 남겼어요. 당신이 진입하는 동시에 원격으로 시뮬레이션 우주를 해킹하고 모종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녀가 뛰어난 연기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자고로 이목을 분산시키는 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피티는 데이터의 멀티채널과도 같아요. 여러분은 낙서를 통해 그녀가 남긴 흔적을 되짚어볼 수 있고, 그녀도 낙서의 존재 여부를 통해 당신들의 진도를 감시할 수 있죠. 아마 우주 정거장에 침입하기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한 것 같네요. 그래피티를 배치하고 백도어를 남긴 것도 기회가 오길 기다리기 위한 작전이었어요. 죄송해요. 헤르타 씨가 정보 누설을 철저히 금했거든요. 헤르타 씨는 이 계획에서 중요한 건 지혜가 아니라 무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집요함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레너드 씨의 일거수일투족은 상대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죠. 자, 이 시뮬레이션 우주여행이 마음에 드셨나요? 은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군. 당신을 속이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오면서 했던 말들은 다 나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지? 당신과 한 번 더 겨룰 수 있어서 즐겁고 영광이었습니다. 헤르타 씨는 이 테이프가 은하의 대열을 낚을 수 있다고 했죠. 헤르타 씨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우주의 운행을 중단하고 헤르타와 다툰 것도 다 연기였다는 거야? 날 걸려들게 하려고? 그건 당신이 이해하기 나름이죠. 저와 헤르타 씨는 하고 싶은 말은 직접적으로 하는 편이라 신랄한 언쟁도 종종 하곤 하거든요. 전부 연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은낭은 정말 재능이 뛰어난 해커예요. 그녀는 모든 걸 계산하고 변수와 여지를 남겼죠. 그녀의 계획에서 유일한 변수는 갑작스러운 제 우주정거장 방문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잇따라 시뮬레이션 우주의 운행이 곧 중단된다는 끔찍한 정보가 들려왔죠. 그렇게 된다면 그녀의 계획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 이제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시... 전말? 아니, 당신은 제일 중요한 걸 놓쳤어. 난 위험을 무릅쓰고 도박을 한 게 아니라 몸이 근질근질했던 거라고. 스크루룸, 당신이 나타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설렜는지 알아? 실력이 비등한 상대라니 얼마만에 느껴보는 즐거움인지 모르겠어. 군단은 미개한 녀석들 뿐이고 컴퍼니도 뭔가 부족해. 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건 지니어스 클럽 뿐이지. 현실은 게임이야. 하지만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면 게임에 무슨 의미가 있지? 두 천재가 손을 잡고 나한테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런 도전장이라면 기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 당신이라면 안 그러겠어? 당신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군요. 맞아. 그것도 이 테이프와 함께 말이지. 아, 복제품이군요. 방금 대화하면서 복제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었겠지? 시간을 끌고 있는 건 당신뿐만이 아니야. 지금쯤 헤르타는 한쪽에서 내 침입 통로를 역으로 해킹하고 있을 거고, 당신은 여기 남아 정면에서 나와 대치하고 있어. 저번 대결을 재현하는 것처럼 말이야. 좋아, 기대되는걸? 이번에는 날 어떻게 막을 생각이지?
시뮬레이션 우주를 블랙박스로 사용할 건가? 아니면 컴퍼니와 연합해서 은하계를 포위할 건가? 스크루룸, 이번엔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는 거야? 승부를 가릴 수 없는 대결이 곧 역사가 되겠군. 오늘 승자는 단 한 사람뿐이야. 제발 날 좀 즐겁게 해줘. 그럴 수 있지? 죄송합니다만 은낭, 당신이 기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떠나도 좋아요. 어? 떠나라고? 왜? 체포하려던 게 아니었어? 족쇄를 채우고 먼 유배지로 보내려던 거 아니야? 흥미로운 상상이군요. 하지만 당신과 우주정거장 사이의 은호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논리, 전 당신을 막지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난 이 테이프를 가져갈 건데? 그건 복제품일 뿐입니다. 정정,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테이프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보관된 테이프도 마찬가지. 진품은 계획 초기에 다른 곳으로 이전됐죠. 결론, 당신은 그 데이터를 마음껏 공유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또 우주정거장에 침입할지도 몰라.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은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누군가가 당신을 막을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시뮬레이션 우주를 파괴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헤드르 편집은 만능이 아니에요. 우주를 파멸시킬 수는 없죠. 이게 뭐야? 그렇게 고심해서 함정을 설치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네, 이제야 당신이 고심한 이 게임이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렸네요. 안 그래요? 즐거움이 없다면 게임 또한 아무런 의미도 없죠. 은낭, 당신이 뭘 바라고 있는지 알아요. 컴퍼니의 족쇄는 당신을 구속할 수 없고 감옥은 또 다른 게임의 무대일 뿐이죠. 저와 헤르타 씨는 더 이상 당신이 바라는 걸 들어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시해. 하지만 헤르타 씨는 이 결과가 지나치게 부드럽다면서 한 술 더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를테면 지금쯤 헤르타 씨가 역해킹을 통해 당신의 모든 스타 네트워크 계정의 위치를 추적한다든가. 총 76개. 엄청난 수량이네요. 컴퍼니가 그 계정을 전부 정지시키면 어떨 것 같나요? 게임 기록까지 함께요. 뭐라고? 이봐, 잠깐! 떠나다니, 정말 성격이 급한 분이시네요. 아이는 게임을 유희와 오락으로 생각하겠지만 어른에게는 게임이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곳을 떠나죠. 완벽한 승리군. 녀석, 이제 이 헤르타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알면 됐어. 우주정거장의 일에 간섭할 생각은 없지만 내게 도발하는 녀석한텐 100배로 갚아줘야지. 컴퍼니한테 그 녀석의 계정을 전부 정지하라고 했으니 지금쯤 컴퓨터를 안고 질질 짜고 있겠지.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과 레너드 씨의 공헌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없나요? 그녀의 목적은 처음부터 에테르 테이프였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와 헤르타 씨를 이기고 싶은 승부욕이 생겼던 거죠. 복잡한 수수께끼나 쓸모없어 보이는 배치는 그녀의 눈에 비친 게임일지도 모르겠군요. 은낭이 남긴 백도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미 처리가 끝났어요. 사무실에 마지막 백도어를 제외하면요. 우주 정거장은 그렇게 약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주 대전쟁이든 이번 사건이든 전부 헤르타 씨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얘기하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저와 헤르타 씨가 연구 방향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뮬레이션 우주가 우리의 공통된 추구라는 점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새로운 우주의 분기가 가져다 줄 즐거움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건 해답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감정이 뒤섞인 유기 생명체에겐 계절 따라 흩날리는 낙엽이 상대방에게 새긴 세월의 무늬일지도 몰라요. 본능에 충실한 곤충떼에겐 그들의 겹눈에 멈춰있는 신선한 육체를 한 번 더 음미하고 싶은 욕망과 갈망일지도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 그 의미는 문자를 엮은 후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광경입니다. 흔히 감정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것이죠. 물론 정답은 두 자릿수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미디움 레어 카톨 스테이크 1인분, 칼리아 레몬그라스 소금구이, 헤르만 종합우유, 그리고 한 소년이 준비한 볶음밥이요. 저한테 필요한 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출처는 여러분과 별다른 차이가 없죠. 효율을 위해 음식 섭취의 즐거움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물론 조금의 윤활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종점은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수많은 궤도가 교차할 겁니다. 지식 추구는 언제나 개척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최고의 조력자니까요. 헤르타님께서 저한테 조사를 계속하라고 한 건 유인 작전이었군요. 전혀 몰랐어요. 헤르타님은 처음부터 우주정거장에 해커가 남긴 함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사실 방금 헤르타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헤르타님의 인정을 받았다고요. 이 기억은 평생을 고이 간직할 거예요. 이제 해고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드디어 사건이 일단락됐군요. 자, 이제 이 마지막 문에 종지부를 찍어보죠. 없어, 없다고. 진짜 하나도 안 남길 줄이야. 너무해, 진짜 너무해. 됐어. 이젠 어린애도 아닌데 울고 떼쓰는 건 그만해야지. 울고 떼쓰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이제 어쩌려고? 근처의 컴퍼니 지부를 해킹해서 계정을 찾아오는 건? 한두 개면 몰라도 이번에는 사고를 거하게 치는 바람에 거의 다 잃었다고. 지부만 해킹해서 될 일이 아니야. 피어포인트에 다녀와야겠어. 거긴 컴퍼니 본부잖아. 혼자 가려고? 혼자 가야지. 왜? 같이 가려고? 그건 안 될걸? 잊었어? 난 엘리오께서 쓰신 다음 각본에 등장하잖아. 아, 맞다. 그 얘기는 딱 봐도 나한테 안 어울리니까 너희들끼리 잘해봐. 너도 피어포인트에서 재밌게 놀고 와. 다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 마. 자, 건축자재 물류부서에 임시고용자 몇 명이 불과 2km 떨어진 곳에 구름식당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지? 가서 그들이랑 친구가 될 생각이야. 벌써 움직이는 거야? 꿈에 그리던 테이프를 당장 체험해 볼 줄 알았는데. 말했지? 관심 없다고.
게다가 가는 길에 하면 되잖아? 게임은 오락을 위한 것뿐이니까. 안녕. 동료의식도 있네. 좋아. 그냥 와본 거니까 걱정 마. 스타 네트워크의 암흑구역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연히 네트워크에 있는 은하열차의 신호를 보고 둘러보러 왔어. 여기 서 있는 건 홀로그램일 뿐이라 아무것도 못해. 은하열차 주변을 맴도는 허공고래와 다를 바 없지. 봐. 이제 좀 믿겠어? 정 불안하면 네트워크 연결을 끊어도 돼. 그럼 네가 다시 연결하지 않는 이상 날 볼 수 없을 거야. 여기 서 있는 건 홀로그램일 뿐이라 아무것도 못해. 증명이라도 바라는 건 아니지?